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오늘은 플레이 베이스 책 시간이네요. 자, 챕터 13, 13번장입니다. 벌써 많이 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MR, 들어있는 MR을 좀 들어보시고 박자를 세게 어려우신 분들은 베이스 트랙이 같이 있는 MR을 들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트 쿼터 노트 리듬 해서 4분음표 점에 점이 붙어서 점 4분음표를 연습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굵은 글씨로 중간에 도트 노트 설명 중간 달라보면 그러니까 점이 찍히면 기본 음표의 절반 정도 음길이가 늘어난다 이거니까 사실 점 4분음표는 4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가 합쳐진 길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박자를 1, 2, 3, 4 세면 1, 2, N 여기까지 세는 거예요. 그래서 1, 2, N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 리듬 example 1, example 1에 있는 거 보면 10, 넷 리듬이죠. 뭐 머릿속으로 이미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걸 왜 연습해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책은 어디까지나 베이스를 오늘 산 초보자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연습이니까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엑서사이즈 7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트랙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고 훅으로 1, 2, N 하면서 카운트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초보자분들은 속으로 카운트 하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드럼을 들으면서 스네어 박자를 듣는 분도 있지만 못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1, 2, N 셋, 넷, 하나, 둘, 반, 셋, 넷 이런 식으로 카운트 하시면서 리듬감 있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78번으로 가게 되면요. 손가락 운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첫 번째 5플랫에서 라 음을 짚고 자 이렇게 칠 건데 손가락을 오므려서 1번 손가락이 솔에 3프렛에 그 다음에 라에 새끼손가락을 얹어놓고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번째 마디 8을 칠 때만 전체적으로 쉬프팅해서 이동한 다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 엑서사이즈 79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여기서 이동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벌려서 칠 수도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발락에 보면 처음에 네 개 노트는 여기서 이것과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추천하는 바는 이 사람이 추천하는 바는 이렇게 움직이는 쉬프팅을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쉬프팅을 안 하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번과 2번 손가락에 걸리는 부하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실 거면 손가락을 미리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관절 스트레칭 다 해주시고 부상을 입지 않도록 좀 몸을 풀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할 때도 오므리고 할 때도 부상의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손가락을 벌리는 것보다는 좀 압력이 덜 가니까요.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셔도 되고 제가 처음에 제안드린 대로 쉬프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79번
다양한 핑거 포지션으로 여러분한테 맞게 찾아가 보는 것도 여기서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동은 질질 끌려서 슬라이드가 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따. 자, 그 다음 엑서사이즈 80번 높은 음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둘 반에 친 거 이외에도 쉼표가 또 있기 때문에 따. 그렇죠. 하나 둘 반 셋 반. 여기서 차이는 세 번째 박자 정박이 단지 8분 쉼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게 전체 프레이즈인데요. 쉼표 부분에서 엄격하게 음을 안 내주는 거 이외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만 3번 마디에서 완전 5도로 잡을 때 3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끼로 높은 옥타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3끼로 이런 식으로 발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3번 손가락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취사 선택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먼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도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번 엑서사이즈 81번은 기존 코드톤 이외에 크로매틱 어프로치가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뭐디냐면 여기서 보면 이 도샵 있죠? 이게 여러분이 치지 않는 음인데 코드톤과 코드톤을 연결한 크로매틱 어프로치라고 보면 됩니다. 음악적인 허용이에요. 이론에서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마디에서 솔, 파, 레, 도, 시 플랫을 4번 줄로 와도 되고 타부대로 3번 줄에 1플랫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쪽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쉼표 부분에 아까 전에 있는 거 똑같은 연습 방법으로 쉼표 부분에서 내지 마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붓점, 그러니까 점 4분음표에 대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 2, N 이렇게 올라오니까 발로 카운트 한다면 하나, 둘, 반 발이 올라오는 순간 베이스를 치셔야겠죠. 신체 모든 부위를 이용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인데 몸을 크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듬을 익히기 위해서 몸을 쓰시고 머리로 리듬을 카운트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리듬이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초보자분들에게 좀 더 빨리 리듬을 몸속에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3, 13번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